이번에 첫 작품이신 다큐멘터리 영화 춘희마귀 어떤 이야기인지 좀 부탁드릴게요. 소개를. 춘희마귀는 한 남자의 두 아내로 살아온 그 전처와 후처 마귀와 춘희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고요. 예. 영화는 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어떤 두 여자분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근데 그 일상 중에 이제 한 2년 정도를 제가 찍었는데 그 두 분이 어떤 두 분이 서로 어떤 진심을 좀 확인해가는 과정, 예, 그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좀 찍은 다큐멘터리입니다. 불륜 아닙니까? 저는 참 이런 그 뭐 중간중간 좀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네. 두 분의 사이가 뭐라고 하시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. 근데 물론 그 시작점은 분명히 어떤 한 남자의 두 아내분으로 시작한 건 맞지만 네네. 사실 지금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명명하기에는 사실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이걸 뭐 모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. 자매도 아니고. 네. 그러니까 두 분은 참 그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구상에 정말 그 두 분만이 갖고 있는 정말 독특하고 유니크한 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저희들이 잘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나라 어딘가에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불과 뭐 제가 듣기로도 불과 한 40년? 50년 전까지만 해도 예.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왕실로 얘기하면 예. 대왕대비가 있고 그렇죠. 또 이 후궁들이 예. 있고 이런 것처럼 본처가 있고 또 이렇게 첩이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이 후처분들을 불과 한 40년, 5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일비재하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.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. 이렇게 동네에 이제 이렇게 수군되는 얘기를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들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참 그 많았던 것 같아요. 물론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. 그렇죠, 그렇죠. 예, 예.